이번에 함께 하실 패키지는 로즈 헤어핀 블루 패키지입니다. 자, 안쪽에 구성품을 보시면은 실이 있는데요. 번호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아이보리랑 노랑은 중간 부분에 장미꽃을 표현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연두색은 줄기와 나뭇잎을 표현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른색을 띤 회색 실이 있는데 이 실은 나중에 자수를 다 놓고 난 다음에 이 테두리를 오리고 헤어핀으로 만들 때 이 실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중간 부분에 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의 꽃 부분인 스파이더 웹로즈 스티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더 웹로즈 스티치는 먼저 동그라미 안쪽에 이렇게 선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 선부터 먼저 실로 자수를 놓아주고 다음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깥쪽에서 중심으로 먼저 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선을 만들 때 이 직선 다섯 개의 길이가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수를 놔 주세요. 자, 이렇게 먼저 직선을 만들어 준 후에 이 다섯 개의 직선 중심 쪽으로 실을 빼줍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이 바늘을 뒤로 돌린 다음에 지금 실이 이쪽에 있는데 돌아가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도 되고 시계 방향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먼저 실이 있는 곳 바로 옆쪽의 직선을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생각하면 처음 바로 1번은 실이 1번 위로 지나갈 거라서 위로 지나가고 2번 아래쪽으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 3번은 두고 4번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개 걸러 그 다음 직선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 직선을 통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실을 감아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쪽 줄과 그 다음 동그라미가 계속 어긋나게 감겨야 되기 때문에 직선은 항상 홀수로 해주셔야 돼요. 다섯 개나 일곱 개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직선의 선이 보이지 않을 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고 바로 옆으로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헤어핀 중간 부분에 장미꽃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 같이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습했던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선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쪽 도안에도 중심을 먼저 그리고 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자수를 놓으실 꽃은 지금 두 가지 색상이 들어가는데
먼저 실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만큼 해주고 이 바깥쪽은 아이보리 색상으로 들어가 스파이드 웹 노즐을 하시면 돼요. 먼저 아이보리 색상을 끼우셔서 직선 부분을 먼저 만들어주고 다음 안쪽에 다른 색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에서 중심으로 바깥쪽에서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매듭을 해주시고요. 자, 매듭을 해주시고 다음은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을 끼우셔서 직선과 직선 사이 가장 안쪽 중심 쪽으로 이렇게 실을 빼주고요. 자, 이렇게 빼서 바로 옆쪽 말고 그 다음 선의 아래쪽으로 통과를 해주세요. 선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통과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주시면 되는데 자,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지금 안쪽에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부분이 꽉 찰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부분이 다 채워지면 지금 나온 부분 조금 옆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매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보리색으로 색을 바꿔서 분노랑이 끝난 부분 이 부분으로 나와서 같은 방법으로 한 개 걸러 한 개씩 통과를 하면서 계속 돌려주세요. 돌려서 이 큰 동그라미 부분까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라인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도안의 크기만큼 돌려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에 한 바퀴 돌릴 때에는 조금 느슨하게 해서 라인이 감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옆쪽에 꽃들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장미꽃을 다 완성한 후에 바깥쪽에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즈를 다시면 돼요. 비즈 다실 때 그 통과하는 구멍이 아주 작기 때문에 구성품 안에 있는 바늘 중에 가장 가는 바늘이 있어요. 그 바늘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중간으로 통과하고 비즈를 끼워주세요. 바늘에.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빼주세요. 자, 그리고 연결하시지 말고 비즈 하나하나 이렇게 원단에 닿을 때마다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듭을 하고 또 바로 옆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바늘에 비즈를 꽂고 바늘을 아래쪽으로 빼서 또 매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비즈 달 때는 모두 한 개 한 개씩 달 때마다 매듭을 해주시면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실 때 그 한 개만 다시 또 달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작은 동그라미 부분은 모두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빗으로 달아주세요. 자, 줄기 부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티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땀의 간격을 이 정도로 잡아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땀을 올려주고 빼주시고요. 실은 아래쪽으로 두고 반 땀 간격 들어가서 처음에 이 끝났던 지점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해서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어핀 만들 때 그쪽에 줄기 부분을 아웃라인 스티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줄기 부분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연두색 두 가닥으로 함께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줄기의 끝부분에서 나오고 실은 아래쪽으로 두고 일단 띄워서 들어가고요. 반땀을 다시 올려줍니다. 자, 실은 또 아래쪽으로 둔 후에 반땀 들어가고 첫 번째 땀 들어간 곳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마지막에는 끝점으로 넣어서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뭇잎을 수놓아 볼 텐데요. 여기 나뭇잎은 비시폰 스티치로 수를 놓을 건데, 자, 먼저 수성펜으로 중심을 그려주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시폰 스티치는 이런 중간 부분이 겹쳐지게 함으로써 조금 더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티치인데, 자, 먼저 이 뾰족한 부분, 자, 도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시작을 하시면은 나뭇잎 끝부분을 뾰족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시작해 보고요. 중심선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자, 먼저 이렇게 중심을 잡아 놓고 피시본 스티치는 이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엇갈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도안 선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왼쪽, 지금 오른쪽이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나와서 이 중심선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그렇게 하면 X자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내려가면서 나뭇잎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쪽에 들어갈 때도 앞전에 들어간 부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고, 양쪽을 내려갈 때 같은 속도로, 같은 간격으로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제일 끝부분에는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피시폰 스티치는 그 핀 자수에 보면 나뭇잎이 있는데 그 나뭇잎 부분은 모두 피시폰 스티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뭇잎은 피시본 스티치로 연두색 두 가닥으로 하시면 되고요. 먼저 하기 전에 이렇게 중간에 선을 그려주시고 하시면 돼요. 뾰족한 끝점에서 나와서 중심 3분의 1 정도에 다시 들어가면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 중심에서 오른쪽, 조금 오른쪽으로 나와서 이 중심선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편인 왼쪽에서 나와서 안쪽, 오른쪽,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X 모양이 되도록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 중간 부분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이 안쪽이 겹치면서 내려갈 거고요. 지금 끝쪽으로는 겹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뭇잎을 피시본 스티치로 완성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패키지에 나오는 나뭇잎은 모두 피시본 스티치로 다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뭇잎 자수까지 다 완성하였고요. 이번 패키지에는 세 가지 스티치가 들어가는데 줄기 쪽은 아웃라인 스티치, 나뭇잎은 피시본 스티치, 그리고 이 꽃 부분은 스파이더 웹 로즈 스티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헤어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놓은 것으로 머리핀을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보면 여기 안쪽 선 파란색 선과 검정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 선은 완성선이고요. 검정색 선은 재단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위로 검정색 선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검정색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구성품 안에 보면은 이렇게 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 색상으로 홈질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닥을 일단 꽂으셔서 이 수놓은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이 파란 선과 이 파란 선이 딱 겹쳐지게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앞쪽은 선이 보이지만 뒤쪽은 지금 선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하기 힘드시면은 수성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앞쪽의 시점만큼을 뒤쪽에 이렇게 선을 한쪽만 이렇게 그어 놓고요. 양쪽을 이렇게 합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홈질을 하시면 됩니다. 홈질을 하실 때 간격은 좀 좁게 해서 해주세요.
홈질은 이렇게 한 번은 위쪽으로 한 번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그리면서 해주는 바느질이에요. 하시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중간중간에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홈질로 이 이면과 이면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매듭을 해주시고요. 홈질을 하실 때 제가 앞전에 말했듯이 실 색상은 원단 색상과 아주 비슷한 이런 색상이 있어요. 이 실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홈질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색상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렇게 실을 끊고요. 다음은 이렇게 박았는 부분을 뒤로 이렇게 뒤집어 줄 거예요. 자, 겸자가위가 있는데요. 겸자가위로 이쪽을 이렇게 집어 주시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 주세요. 자, 겸자가위로 끝부분을 이렇게 고정해서 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밀면 이 겸자가위가 잡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을 풀어주세요. 풀고 자, 이쪽 편에 나온 부분을 잡아서 겸자가위는 빼냅니다. 밑으로. 그리고 여기를 잡고 천천히 해서 이 부분을 살살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홈질을 한 후에 뒤집어 주시고요. 뒤집은 후에는 구성품 안에 플라스틱으로 된 핀대가 있습니다. 핀대를 이 중간으로 이렇게 넣어서 중앙으로 오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양쪽으로 이 부분이 시접인데요. 이 부분은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접 부분은 손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핀대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실로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잘 되지 않을 때는 가위로 이렇게 꼭꼭 넣어주셔서 원단과 같은 색상인 실을 두 가닥으로 공구르기를 해주실게요. 아래쪽에 있는 원단을 살짝 바늘로 집어주시고 또 위쪽에 있는 원단을 살짝 집어서 꼭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공구르기 바느질입니다. 자, 이렇게 꼭 당겨서 이 부분은 매듭을 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숨긴 후에 가위로 잘라주시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을 하고 나면 반대편도 플라스틱 핀대를 꼭꼭 밀어준 다음에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공구르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핀대를 넣어서 양쪽으로 공구르기를 해주었고요. 이번에는 이 핀대를 여기에 붙여 볼 건데요. 안쪽 구성품에 보시면은 이렇게 본드가 들어 있어요. 본드가 들어 있어서 이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본드는 핀대 쪽에 이렇게 본드를 발라서 접착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뒷면에 중앙 부분에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서 꼭 눌러주세요.
본드는 글루건처럼 빨리 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놔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로즈 헤어핀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본드로 이 핀대를 붙여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본드를 붙여서 접착을 시켜 보면 붙지 않는데 조금 놔두면은 붙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 붙여서 고정을 시켜 주시고 시간 지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핀대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본드로 핀대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즈 헤어핀 블루를 완성하였습니다.